자, 오늘 이제 채기장이에요. 한번 보시죠. 1장입니다. 박언 채기를 우피 신전이며 우차 침요로다. 박언이라고 할 때 박자는 그냥 별 뜻 없지요? 잠깐, 잠시 채기를 저 기라는 나물 뜯기를 우피 신전이며 신전은 2년 된 밭이에요. 그죠? 밭을 개간한 지 이태째 되는 밭. 신전에서 캐며 우차 치묘로다. 또 여기 또 치묘라는 것은 새로 밭을 일군 밭두둑 같은데 많이 나는 나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밭두둑에서 새로 개간한 밭두둑에서 저 나무를 뜯는다.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군인들이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배고파서 이런 나물도 뜯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방숙이지, 아니, 방숙이이지. 거기에 이마시니, 이마시니, 기거 삼천이로스니. 그 거마가, 그 수레가 삼천이나 되었으니. 무슨 얘기냐면 거창한 군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간지시로다. 여기 사자는 마늘 중자의 뜻이고 간자는 막아낸다는 뜻이니까 많은 군사들이 여기 시자는 시험해본다, 즉 훈련한다.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이 훈련도 잘 됐도다. 방숙 솔지하니 방숙께서 솔지 모든 그 군사들을 통솔을 하시니 승기 사기로다. 그 사기를 타고 계시도다. 기자도 이게 이제 그 훌륭한 말을 나타내죠. 즉 네 마리가 끌고 있는 그런 수레에 딱 타셔가지고 이 많은 군사들을 통솔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기 이기카니, 사기가 네 마리 키가 이기카니. 아주 늠름하고 늘씬하고 힘도 세니. 노고 유혁 이로쓰니. 노고는 이게 이제 윤거니까 병사들 전쟁터에 나가는 수레죠. 노고가 유혁 이로쓰니. 붉은 빛이 나도쓰니. 전불 어복이며 전불 어복을 갖췄으며. 전불이란 것은 그 장군이 탄 곳을 이렇게 가려주는, 그죠? 화살 같은 것도 막아주고, 그 장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렸던 그런 거죠? 예, 수레 장식. 그리고 어복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화살통, 이런 것들을 쭉 갖고 있으며, 구응 조혁 이로다. 구응 할 때 굿자는 갈고리 굿자고, 응자는 가슴 응자예요. 조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말이 이렇게 있을 때 말 앞에도 이렇게 재갈을 물리고 말 밑에 여기 턱 여기도 이렇게 달아매고 끈도 막 장식해서 왜 수레를 매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장식을 구응 조혁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장에서는 지금 남쪽으로 정벌을 나갈 때의 모습을 말해줬는데 그 장수는 바로 방숙이다라는 얘기예요. 흑나라 기는 고체하니 기라는 것은 쓴 나물인데 청백색이요. 푸르면서도 흰빛이 나는 거고 적기 옆하면 그 잎을 이렇게 꺾으면 유 백즙출이니 흰 즙이 나오니 비가 생식이요. 빗자는 기름질 빗자요. 기름져서 생식. 그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역가증위여하니 또한 증자는 찔증자니까 살짝 데쳐서 여자는 먹을 여자예요. 먹을 수도 있으니 즉금 고매체라. 오늘날 쓴박이 나물이 아닌가. 그죠? 쓴박이가 좀 씁쓸하고 그런가요? 예예. 쓴박이 말고 그게 밖에 가면 요즘도 많이 뜻 산 같은 뜯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상치도 좀 그래서 이걸 좀, 예, 상치기라고도 하고 또 뭐 쓴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상추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죠? 지나가다가 뜯는 거니까. 지금 말하면 저 산미트 같은 데 가면 왜그 엉겅퀵과 비슷한 데서 나온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걸것 같아요. 그러니 의 마식하니 말이 먹기에 마땅한데 군행체지는 군사들이 가면서 그것을 뜯는 것은 인마 개 가식 엘세라 사람도 먹고 말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더라. 전 일세왈 치요 밭 일세 밭이 1년 된 밭을 치라고 하고 2세왈 신전이요 2년 된 밭을 신전이라고 하고 3세왈 여라고 하더라 이거죠. 근데 지금이야 뭐밭 한번 일궈놓으면은 경운기나 뭘 홀딱 뒤져버리니까 풀들이 날 새가 없지만 옛날에는 해놓고 1년만 묵히면 또 산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게 많이 나는 거지 뭐. 방숙은 선왕 경사니 방숙이라는 분은 이 선왕의 경사예요. 경사라는 지금 말하면 장관쯤 되는 거예요. 경사니 수명 위장자야라. 천자의 명을 받들어 장수가 된 분을 말한다. 니는 임야라. 이게 이말 리자지요. 그래서 이말 임자의 뜻이다. 기거 삼천이면 그 수레가 삼천대나 된다고 하면 법에 당용 삼십만 중이니 그 군법에 마땅히 군중은 30만, 밑에 부하들은 3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30만 명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개 병거 1승에 대개 병거 수레 한 대에 갑사 3인, 갑사는 장군이겠죠? 지휘자들 세 사람이 타고 보졸 72인이 따라 붙고 보병 72명이 따라 붙고 우 25인이 장 중거 제후하야 범 100인이라. 또 25명이 그 중거 무거운 수레를 뒤에 이렇게 끌고서 따라 붙어서 100명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 뒤에 이제 중거라는 게 뭐냐면요. 중거는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그 수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속 부대예요. 부속 부대. 그래서 거기 보면 기중에 취가자 10인이요. 취사병이 10명이 타는 거고. 예, 그래요. 고수의갈이 5인이요. 이거는 이제 피복, 그 보급부대, 보급병들이 5명이 타고. 기양이 5인이요. 그 마구간, 그 말도 밥 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5명 타고. 초급이 5인이라. 나무도 헤우고 물도 길어오는 사람 5명이 타서 도합 25명이 탄다. 그래야 전쟁을 하러 갈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합해서 이 기마, 이게 수레가 한 대가 출동할 때는 100명이 한 단위가 되기 때문에 여기 3천이라 했으니까 100명 곱하면 3만, 30만 명이 된다는 거죠. 연이나, 그러나, 차역 극기성이 아니요. 이 또한 극도로 성대하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고 미필 실류 차수야라. 반드시 실제로 꼭 30만 명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사는 중이요. 원래 사자는 이게 스승 사자도 쓰이지만 군사 사자로 쓰이고 많을 사자, 무리 사자로 쓰이는 거죠. 여기서는 무리 중자의 뜻으로 쓰였고. 간자는 방패간자인데 여기서는 막을 한자의 뜻으로 쓰였고 신은 이습 이자도 익힐 이자지요. 익힐이 익힐습 익힌다는 뜻이니 언 중차였냐라 말하되 많기도 하면서 훈련이 잘 됐다라는 말이다. 소론 총설지야라 소리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익은 순서모라. 아까 그 이익이라는 말 있죠? 사기 이익하니. 네 말의 수레가 아주 그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그렇지. 길이 잘 들어서. 이랴 하면 그냥 동시에 가는 거고.
충청도 말로 워 하면 그냥 딱 쓰는 거지. 노거는 윤거여라. 노거라는 것은 윤거. 사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수레지요. 혁은 정모라. 긁은 모양이다. 전불은 이 방문 죽점으로 위 겁해야라. 전불이라는 것은 이 방문 죽점. 이 방자는 모가 난 거예요. 수레가 원래 사각되게 돼 있으니까 이 각이 진 걸로 이렇게 그런 무늬로 죽점. 죽점이라는 것은 대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발을 친 거지요. 그것으로 위 겁해야라. 수레 내부를 이 가리는 그런 것이다. 부응은 마루함에 유구이 재응호대 유반 유영야하니 반은 마대대요 영은 앙나라. 여기 구응이라는 것은 마루함에 말그이 함이라는 턱함이니까 턱 밑에 이렇게 맨그 갈고리로 재응하니 가슴까지 이렇게 매가지고 있는 것인데 유반 유영하니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영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 반은 마대대요. 반이라는 것은 말의 큰 띠를 말하고 주로 힘을 받게끔 하는 거겠죠. 영은 악랴라. 영이라는 것은 가슴 거리 이렇게 해주는 거다. 조혁은 현 육수편이라 조혁이라는 것은 끈을 말하니까 육수편에 나온다 그 말이죠. 선왕지시의 만형 배반이연을 선왕 때의 만형 배반이라는 것은 형 땅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게 형 땅이 주로 옛날 초나라였지요. 지금은 그 동정호수 밑에쯤 되는 그쪽 지방이에요. 지금 섬서성 이런 쪽 그쪽이에요. 배반하거늘 왕이 명 방숙 남정하야. 그러자 왕이 방숙에게 남정 남쪽으로 쳐들어갈 것을 명하셔서 군행체기이시기라. 그 군인들이 행진하는 중에 기라는 나무를 뜯어서 먹었더라 이거죠. 고로 부기사의 기흥왈 그러므로 그 일을 지어서 흥을 일으켜 말하기를 학원 책이즉 우피 신전이요 우차 침요이요. 잠깐 저 키라는 나무를 뜯기를 저 신전에서도 뜯고 이 침요에서도 뜯었다라고 말했고 저기서도 뜯고 여기서도 뜯고 방숙 이지즉 방숙이 이만즉 키거 삼천이니 그 수레가 삼천대나디니 사간지 시이라 하고 그 많은 군사들이 훈련도 잘 됐다라고 하고 우수원 기 거마짐이야 또 드디어 그거 수레라든지 말의 아름다운 점을 말해서 이견 군용지 성해라 그 군대의 용모가 성대함을 말한 것이다 지금 말하면 거창하게 행군하는 모습을 말한 거지요.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박언 체기를 우피 신전이며 우차 치묘로다. 방숙이지하니 기거 삼천이로소니 사간지시로다. 방숙 솔지하니 승기 사기로다. 사기 이기카니 노거 유혁이로소니 전불 어복이며 궁조혁이로다. 응나라 기는 구체야니 청백색이요 적기 여배유 백 즉, 출하니,
기가생식이요 여가증이여니 즉금구매체랍 의마시카니 군행체지는 인마계 가시가람 전일세왈치요 이세왈신전이요 삼세왈열압 방수군선왕경사니 수명위장자야람 이는 임야라 기거삼촌이면 법에 당용 삼십만중이니 개평거 일승의 갑사삼이니요 보졸 칠십이니요 오이시부이니 장충거 제후하야 범백이냐라 연이나 차여 극기성이어니요 비필실류 차수야람 사는 중이요 가는 하냐오시는 이스변임 언충차련 열어 소론 총솔지야람 이기근 순서무람 노거는 육노야라 혁은 정무람 전부른 이 방문 죽점으로 위겁해야람 구응은 나누함에 유구이 재응후됨 유반유영냐하니 하는 마태대요 영은 악냐람 조혁은 견육소편하니람 선왕지시에 만형대반미열을 왕이명방숭남정하야 군행체기 식구로 부기사이 기흥할 파건체기즈 우피신전이오 우차치무이오 방수기지즈 기거삼천이니 사간지시의라고 우수원 기거마지미하야 이견군용지성야라